오케이, 문법 55쪽이 아니고 여러분들 페이지 넘버링으로는 맞네, 55쪽이. 예. 됐습니까? 오케이, 대표적인 먼저 지시대명사 할 건데요. 뭐 지시대명사라는 말이 뭐 한자이긴 하죠. 하지만 뭐 크게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거 뭐 지시라고 얘기하면 지시.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this와 that이 있다. this는 뭐 이것, 이 사람 이런 뜻으로 거리나 시간상 가까이 있는 걸 얘기하고요. 복수형은 뭐다? these다. this is my dog. 뭐 이거는 내 개야. 주로 this를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 중에는 뭐 이런 게 있죠. 전화로 했을 때 저는 뭐 저는 마이클입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this is Michael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his는 전화상에서, 그다음에 뭐 전화할 때도 this를 쓰고요. 또 누군가 소개할 때도 이분은 저의 아빠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this is my father. 소개하거나 이럴 때도 this를 쓴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이 사람들은 나의 가족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걸 쓰겠죠. 근데 여러 사람을 소개해야 되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그때는? 그래서 these are my family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that은 또 저것 뭐저 사람 이런 뜻으로 거리나 시간상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that이라 그러고 복수형은 뭐다? those다. 저건 내 가방이야. that is my bag. 맞습니까? 그래서 this나 that은 또뭐이 저란 뜻으로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꾸미는 지시 형용사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this cake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 케이크, this가 케이크를 뭐 해주고 있어요? this가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어떤 케이크? this cake.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 그런다? 어떤 씨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지시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지시 형용사로도 쓰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뭐 that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뜻은 뭐예요? 근데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이건 지시 대명사란 얘기고 이건 지시 형용사란 얘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대답, 의문문에서 대답할 때 this나 that은 뭐로? is로, these나 those는 they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is this your pen? 이랬어. is this your pen? 뭐 여기 나오네. is this your pencil? 뭐네 연필이니? yes, this is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맞습니다라 그럴 때 뭐라고 물었더니? pencil? 그랬더니? It is. 아니면 No, it isn't. 라고 해야지 Yes, this is. No, this isn't.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네,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것들 네 책이니? These your books? 그랬더니 맞아요. They are my books. 아니에요. No, they aren't my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숙제. Ctrl B. 오케이. 그래서 뭐좀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Classmate가 뭐야? Classmate. Cousin이 뭐예요? 사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고쳤어라.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오케이. 로이어가 뭐예요? 로이어. 변호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뭐예요? 꽃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그 다음 비인칭 주어 이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인칭 주어 it. 그러니까 is도 그냥 여러분들 is 제일 먼저 무슨 뜻으로 배웁니까? 그것이란 뜻으로 배우죠. 이때는 무슨 대명사다? 인칭 대명사라고 배우죠. 그렇죠? is이 무슨 뜻이 있을 때
그것이란 뜻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고는 인칭대명사라고 하지만, 무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뉘죠. 이거는 뜻이 위에 거, 그것이라, 뜻이, 그것이라고, 그것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뜻이 있는 이시죠. 뜻이 있는 이시지만, 어떤 이도 있다? 뜻이 없는 이도 있다. 뜻이 없는 이몇개 배웠어요? 두개 배웠죠. 그렇죠? 지금 배우게 될 뭐? 비인칭 주어. 또뭐 배웠더라? 그렇죠. 가주어도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it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뜻이 있는 it과 뜻이 없는 it으로 나뉘고, 뜻이 있어서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라 그러고,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야 될 경우에는 크게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로 나뉜다.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것은 뭐 너의 건강에 좋다 해볼까요? 그렇죠? 그 수영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swim. 이거 배운 기억나죠? 그렇죠? 너의 건강에 좋습니다. It is good for your swim. It is good for your health. 만약 누가 이렇게만 말하고 끝냈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 사람한테? 그렇죠. What is good for my health? 여기다가 질문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sleep의 원래 위치는 어디였다? It이 있던 자리죠. 원래는 어떻게 됐다? To swim is good for your health이었는데, 물론 swimming으로 바꿔 써도 되죠. Swimming is good for your health.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to 부정사인 것을 별로 꼴보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넣은 걸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라고 배웠었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뭐를 얘기하거나, 뭐, 날씨를 얘기한다든가, 시간을 얘기한다든가, 날짜를 얘기한다든가, 요일을 얘기한다든지, 거리, 멀다, 가깝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밝다, 어둡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명암이라고 하죠. 밝을 명자에 어두울 암자, 암흑할 때 암자 써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땐, 암을 뜯어놓는 이시 있기도 한다. 자, 날씨, 춥다. It's cold. 5시 22분이다. It's 어클락을 안 씁니다. 지금 정 00일 때 어클락을 하는 거예요. It's 522. 겨울이다. It's winter. 그 다음에 1월 10일이다. 이제 January 10th 그럼 되겠죠? 맞습니까? 아이고, 나, 아, 월일을 아직도 모르는군요. It's January 10th. 그 다음에 수요일이다. It's Wednesday. 멀다. It's far. 가깝다. It's near. Far near. 에? 뭐 가깝다는 얘기도 되죠. 근처에 있으면 먼 건가요? It's near. It's close.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둡다, it's dark, 밝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을 쓰고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립니다. It's rainy today. 좀 이따 rainy란 대답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겨울입니다. It's winter now. 이 대답 듣고 싶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It's Thursday today. 이 대답 듣고 싶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밖이 어둡네요. It's dark outside. 이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7시 정각입니다. It's 7 o'clock. 7 o'clock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메인은 몇 월이죠? 5월 22일입니다. It's May 22nd. 이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5km 거리입니다. It's 5 km.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It's rainy today죠? How is the weather today? 또는 What is it like today? 해야 되겠죠? How is it today? 오늘 날씨 어때? How is it today? 또는 How is the weather today? 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에?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 묻는 표현 그새 또다 까먹었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2학년입니다.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오늘 날씨 뭐 같아? 라고 묻는 거죠. 뭐 같니? Like what? 원래 like는 여기 들어가도 된다 했죠. Like what is the weather today? 뭐 같니? Like what? 날씨는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근데 like what은 무엇 같니? 다시 말하면 어떻니죠. 그래서 like what을 확 줄여서 뭐? How is the weather today? How is the weather like는 안 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It's rainy today. 맞습니까? 그다음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season is it now? 지금 무슨 계절인가요? What season is it now? What season is it now? 그랬더니 뭐래요? It's winter now. What season is it now? It's winter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뭐라고 부를래요? 그렇죠.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며칠이니? 몰라요? What date is it today? 오늘 며칠이니? What date is it today?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What date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됐습니까? 오늘 며칠이니? What date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How is it outsid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밖이 어떻니? How is it outside? 뭐, how dark is it outside? 얼마나 어둡니라고 묻는 거죠. 그럼 how bright is it outside? 얼마나 밝니? How bright is it outside? How dark is it outside? How is it outside? 밖에 어때? 밖에 상황이 좀 어때? How is it outside? It's dark outside. 그다음 몇 시니? 그렇죠. What time is it? It's 7 o'clock. What time is it? It's 7 o'clock. 응? What time is it? It's 7 o'clock.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를래? Okay. How many kilometers is it? 좋고요. How far is it?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여기에서 니네 학교까지. 그쵸.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From A to B 써먹으면 되는 거죠, 이랬는다가.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우리는 니네 학교까지 얼마나 멀어?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It's about 5 km. 아, 5km쯤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it은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오늘은 비 내립니다. 그것은 지금 뭐 겨울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겨울이다. 비 내린다. 그래서 뭐 나옵니다. In the morning이 뭐였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여기 뭐 6번에 보면 take가 나왔는데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take가 무슨 뜻이 있고 중요하다고 그랬지? 시간이나 돈이 들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July가 몇월 달이에요? July 7월 달이죠? 그다음 계속해서 focus 20 부정대명사 원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정이란 말은 뭐하고 아무 관계없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non-specific이란 말이죠. non-specific. specific이 뭘까? specific. specific.
특정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non-specific 하면 특정하지 않은 걸 보고 non-specific이라고 그러고.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덴티컬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Not identical한 것. Identical 어떤 동일한. 그렇습니까? Identical 동일한. 동일체라 그러죠. 동일체. 그러니까 동일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을 쓴단 말이죠. Non-specific하고 not identical한 뭔가를 얘기할 때 원이나 또는 뭐 그게 여러 개면 ones를 쓸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대명사란 불특정한, non-specific한 어떤 person이나 thing, 일정하지 않은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다. one은 앞에 나온 셀수 있는 명사. one은 반드시 뭐할수 있는 녀석이라야 되는데, 이 녀석이라야 되는데, 같은 종류의 것, 동일체가 아닌 거, 동일체가 아니고, 종류가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쓰며, 복수 명사를 대신 받을 때는 뭘 쓴다? ones를 사용해서 쓴다. 그렇습니까? 그럼 얘를 지금 비교하는 거, 만약에 뭔가 한 개인데, 똑같은 거면 원 말고 뭘 써야 되지? 똑같은 거. 뭔가 한 개인데 똑같은 거면, 아까 그거랑 같은 거 얘기할 때뭘 써야 되지? is 써야 되겠지, 그쵸? 그쵸? 그렇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ones인데, 아까 거랑 똑같은 걸 얘기하면 뭘 써야 되죠? 그렇죠, they, them 같은 거 써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어떤 상황에 얘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 얘를 써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 얘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 얘를 써야 되는가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예문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I need a watch. Can you lend me one? 이러고 있죠. 그니까 내가 시계가 필요한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나뭐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있죠. 뭐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그래서 하나 빌려줄 수 있겠니? Can you lend me one? 이러고 있죠. 그렇죠. Lend A, B죠. Give A, B하고 같은 거죠. 매정식이죠, 이거. 그렇죠. 사용식이죠. 나에게 하나를 간접 목적어인 me에게 직접 목적어인 하나의 시계를 빌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Can you lend me one? 그래서 one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절대로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The watch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까? The watch는 아까 말했던 것과 동일한 어떤 시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쓰는 건데, 지금 시계, 어떤 특정한 시계를 꼭 빌려 받아야 되는 거야? 시계면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시계만 상관없는 거죠. 시간을 알수 있는 장치면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어떤 특정한 물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same kind of, one of them이면 된단 말이죠. one of them. 됐습니까? one of them.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 아주 그렇죠. one of my friends is very handsome. 그렇죠? 그렇죠? one of your friends is very handsome. 아니, 뭐야, 이거. 아닙니까? 예? 어디 놀러 갔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단수 취급하고 있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Gloves, she wants the same ones. 내가 뭐 한다는데요? 근데 노란색 장갑이 있는데, 그녀가 뭐 한대요? 그렇죠, 뭘 원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내거 뺏어간단 얘기죠. 그녀가 야 내놔 이러면서 뺏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녀가 이제 원하면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사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나 나한테서 사가는 겁니까? 요거 사가는 겁니까? 요거 내 장갑 사가는 거예요? 아니면 종류만 같은 다른 장갑이에요? 그래서 더 글러브즈야 그냥 글러브즈야. 여기다 더를 절대 못 쓴다는 거, 동일체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비교네요. 부정대명사 원은 앞에 나온 특정 명사를 다시 가리키는 is이나 또는 뭐와는 구분해야 된다. they와는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it만 얘기하고 있는데 they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쓰는 게 다를 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yes I like the dress. 그렇죠. 어떤 드레스를 보고 너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드냐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레스 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아무거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identical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드레스가 아니고 뭐다? 됐습니까? 이때 I like a dress가 아니고 I like the dress니까 이신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원스 이중 골랐어라. ring이 뭐예요? 아니, 영화 제목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xpensive가 뭐예요? 반대말은 뭐죠? cheap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글래시즈가 뭐예요? 유리들 아니에요? 유리들? 유리들이라고 쓰일 수도 있죠. 글래시즈가 글래스가 무슨 뜻일 때는 유리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죠. 하지만 글래스가 셀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있는데 물을 마시는 잔일 때 잔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안경 내 눈에 있는 이거 뭐 안경은 항상 무슨 형으로 써야 된다. 항상 복수형으로 써야 되죠. 안경알이 두 개라서 그런지.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또 어쩌고 룰러가 뭐예요? 자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죠? 통치자란 뜻도 있죠? 룰이 무슨 뜻이에요? 룰 또 통치하다란 뜻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룰은 규칙 또는 통치하다 그럼 룰러는 자 또는 통치자 됐습니까? Who is the ruler of North Korea? 김정은이죠. 됐습니까? 북한 지도자 문재인이었어?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볼까요? 디지털 카메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 다음 지금까지는 뭐 다 아는 거고요. 좀 새로운 거 이제 해봅시다. Focus 21. 제기대명사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케이. 무슨 제자라 그랬죠? Again 제자라 그랬죠? Again. 그렇죠. 귀. 무슨 귀자라 그랬죠? Return 귀자라 그랬죠. 다시 되돌아오는 대명사라고 뭐 이렇게 지었어요. 다시 제자에 되돌아올 귀향이 뭐야? 귀향. 귀향 말고 귀향.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귀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되돌아올 귀자죠. 다시 되돌아오는 대명사 의미와 형태. 형태부터 익혀 볼까요? 오케이. 나 자신 myself. 너 자신 yourself. 그 남자 자신 himself, 그녀 자신, 그것, itself,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tself. 됐습니까? 자, 우리 you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볼까? you는 너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너희, 들, 이란 뜻도 있죠? 그쵸? 2인칭에서 단복수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형태. 단수도 you, 복수도 you죠? 그런데, 너희들 자신들은 뭐래요? yourselves. 됐습니까? 이거는 너 한 명 자신이고요. 이거는 너희들 자신들 이란 뜻이에요. 굳이 영어스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2인칭은 계속해서 수를 구분하지 않다가 뭐에서는 구분한다? 제기대명사에서는 구분합니다. 됐습니까? yourself도 있고 yourselves도 있단 말이야.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자신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yourself 하면 안 되고 여러 명 보고 얘기할 때 뭘 써야 되단 말이에요? yourselves. 됐습니까? 헤이. Hey.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였어, 소크라테스가? know yourself 라고 명령문을 남기고 저승으로 가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지 철학의 문을 연 거죠. 그렇죠? 인지가 뭐야? 인지. 그렇죠. 깨닫는 거, 깨닫는 거. 그렇습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Know yourself. 무슨 문? 여기다가 뭐 넣어볼까요? You should know yourself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가 알아야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네가 알아야만 되는데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의 무슨 어인 주어를 알아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행동이 다시 누구에게 되돌아오고 있어?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라 그러면 안 돼. You should know you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내가 뭔가를 깨닫는데 그 깨닫는 대상이 이 문장의 무슨 어? 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목적격이 아니고 뭐? 제기대명사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Know you. You should know you. 이러면 안 돼.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를 좀, 너, 니, 너, 너의 상태를 좀 파악해봐 할 때, You should know you.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좀 바꿔야 되겠죠? Know yourself. 부즈 해야 되겠죠. 니 꼬라지를 알아라. 이 말이죠. Know yourself.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myself, 우리들 자신, ourselves, myself, ourselves 알아둬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 myself, ourselves. 그 다음에 너 자신, yourself, 너희들 자신, yourselves.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몇 인칭이야?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뭐를 구분해요? 성을 구분하죠. 남성형이면 himself, 여성형이면 herself.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안 되거나 뭐 없으면 itself 쓰죠. 하지만 복수형은 뭐다? themselves, themselves.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 themselves. 됐습니다. 오케이. 형태가 뭐 그렇대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의미는 뭐, 누구누구 자신, 물은 셀프래죠. 그쵸? 네 자신이 떠먹어라. 맞습니까? 자기 자신 자체란 뜻으로 주어의 동작이 다시 주어 자신에게 미치거나 주어의 행동을 뭐할 때? 강조할 때 쓴다. 자,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 미친다 그랬는데요.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뭐할 때? 되돌아올 때. 되돌아 올 때. 나 주어의 행동을 강조할 때 쓴다. 주어의 동작이 다시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주어가 하는 행동에 무슨 어? 무슨 어? 목적어가 다시 무엇일 때? 주어일 때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고 이때 이렇게 두 가지 용법으로 나뉩니다. 제기대명사는 주어의 동작에 동사가 주어 다음 동사 나오겠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다시 주어로 되돌아갈 때 쓰는 용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 제용법? 제기적 용법이라고 한대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의 행동을 강조할 때, 야, 이 숙제 네가 했어? 웬일이야? 이렇게 숙제 열심히 잘해왔어. 어? 진짜 네가 했는 거 맞아? 그랬더니 지혜에게 뭐래? 제 자신이 했습니다, 선생님! 나의 행동을 뭐 하고 있어? 이럴 때 용법을 보고 무슨 제용법? 강조적 용법이라고 한다. I myself did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I did 제가 했어요. I did it 제가 했습니다. I did it 제 스스로 했습니다. I myself did it 됐습니까? I did it myself 되고요.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 응? I myself did it. 뭐? I did it myself. 응? 이런 걸 보고 뭐? 강조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목적격에 셀프 뭐 이런 걸 붙인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John Cat Be proud of가 뭐죠? Be proud of. 그렇죠. 뭐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Be proud of. 됐습니다.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인트로듀스는
난 다쳤다. 테케어업가 뭐였죠? 테케어업 이거보다 어우 두개더 나와야지 그러면 같은 거. 케어 포워드 돌보다죠? 그렇죠? 케어 포워드 또 루커를 찾는 거고 루그 애프터 뒤를 봐주는 거 돌봐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뒤봐줄게 내가 돌봐줄게 루그 애프터 봐줘 그렇죠?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근데 케어가 두번 들어가네? 이 케어하고 이 케어하고 같은 케어입니까? 이 케어는 품사가 뭐죠? 당연히 테이크에 무슨 어? 목적어니까 뭐겠어? 명사죠 그렇죠? 이 케어 포할 때이 케어는 뭐죠? 당연히 동사죠. 됐습니까? care. care는 염려, 근심, 걱정, 돌봐줌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 돌봐주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걱정, 근심, 돌봐주다. take care of. 그럼 take good care of은 뭐야? take good care of. 잘 돌봐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take good care of는 같은 말은 care for 누구누구 well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렇습니까? 나 그래서 22 제기대명사의 제기적용법과 강조적용법 이게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제기대명사는 다음에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첫 번째 제기적용법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적용법 있다. 제기용법은 문장의 주어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동일인일 때, 그렇습니다. 동일인일 때 쓰이며 목적어를 대신해서 쓰며 당연히 생략할 수가 없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얘기한 적 있죠? 뭐가 있는 제일 중요한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가는 주어. 뭐래. 동사 앞에 당연히 명사가 가고 그 명사를 주어라고 하죠. 동사 뒤에는 두 가지가 갈수 있죠. 목적어랑 또. 이 동사가 비동사라면 뭐. 그렇죠. 이네 가지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주요 구성 성분은 만약에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 그 녀석이 다 가야지만 완성되는 표현이라면 생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기적용법은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있습니까? He often talks to himself. 이게 뭔 뜻이야? 읽어볼까요? He often talks to himself. 이거 뭔 뜻일까요? 그렇죠. 그는 종종 혼잣말해. 그렇죠? 나왜 이렇게 잘생겼지? 걱정이네. 이랬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재영이도 잘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he often talks to 하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응? 안 되죠. to라는 전치사의 무슨 어?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동사의 목적어든 목적어는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 좀 이따 얘기하고요. 강조적용법은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를 강조할 때 강조하는 말 뒤나 또는 문장의 맨 I myself did it이죠. I myself did it.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I myself did it. 어디 쓸 수도 있다. 그러면 I myself did it을 어떻게 해도 된다? I did it myself. 해도 된단 말이죠. 둘다 강조적용법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맞습니까? He often talks to himself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을래요?
그는 종종 말한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 저건 뭐라고 물을래요? Who does he often talk to라고 묻겠죠. 또는 whom does he often talk to? 그는 종종 누구와 대화하니? Whom does he often talk to? 됐습니까?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 뭐? himself. 됐습니까? 헤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준비됐나요? 뭐라고 물어볼래요?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How does he do his homework?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야? 스스로라며, 스스로. 그는 스스로 숙제합니다. 그럼 스스로란 말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응? 어떻게 숙제하니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응? 그는 스스로 숙제합니다. 어떻게 숙제한다고? 스스로.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사야 얘는? 부사죠, 부사. 수식어죠, 수식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 himself는 이렇게 문장 끝에 올 수도 있지만 이 중간에 넣으면 어디 들어갈 수 있죠? He does himself his homework.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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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더할수 있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 넣을 수 있냐고. 여기 니들 한글 몰라? 어? 어? 이 힘셀 거 어디 넣을 수도 어디 넣어도 돼요? himself does his homework 해도 된단 말이죠. 어? 지금 he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he 뒤에 넣으면 되잖아. He himself does his homework 해도 된다고요. 어? 한글 몰라요? 어? 뭐 himself가 뭘 강조하고 있어? 어? 그의 숙제를 강조합니까? 한 달을 강조합니까? 글을 강조합니까? 글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he himself does his homework 해도 되고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해도 된다고요. 어? 어디? 정신 빼놓고 왔어요? How does he do his homework?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He himself does his homework. Whom does he often talk to? 누구에게 대화하니? He often talks to himself. 됐습니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기대명사가 있는 부분에 어떤 글의 토막에서 어떤 긴 글이 쭉 이어지는 데서 거기에서 제기대명사에 밑줄 꺼놓겠죠? 그러고 나서 밑에 문제는 어떻게?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 다음 중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곳을 고르세요. 아니면 제기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었던 것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다음 윗글에 밑줄 친 녀석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녀석을 고르세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어. whom에 대한 대답인지 아니면 how에 대한 대답인지. 얘 없어도 우리 끊어읽기 해볼까요? 그가 뭐 한대요? 그가 한대죠. 무엇을 어떻게 스스로. 그렇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강조적이죠. 끊어읽어볼까요? 그는 자주 뭐 한다? 대화를 한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톡투에 무슨 어가 없어졌어? 목적 없어졌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이라고 있는데 숙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숙어. 암기해야 둬야 될 것들. 오케이. 그래서 혼자서 by oneself.
그럼 나는 거기에 혼자 갔다 해볼게요. 나는 거기에 혼자 갔다. 나는 거기에 혼자 갔다. 정문 해볼까요? I went there by myself.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당연히. 그쵸? 당연히 뭐라고 그래야 돼? By myself 이래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I went there by myself. 나 혼자서. 이거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바꿀 생각을 안해 문장 속에서. 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바꿔도 되는 게 아니고 바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혼자 갔다 해볼게요. 그는 거기에 혼자 갔다. He went there by himself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 혼자 갔다 해볼까요? By herself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y oneself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alone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안 풀었는데 써보세요. without any help 이렇게 치면 without any help. 위시 없었네. 잘못 썼으면 without입니다. without. without 스펠링 아시죠? without any help의 뜻이 without any help의 어떤 도움도 없이란 뜻으로 for oneself로 without any help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러면 가볼까요? I bought my phone. I bought my phone. 어떻게? For myself. I bought my phone for myself가 뭔 뜻이죠? 오케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폰을 구입했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내가 벌어서 내가 샀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내 폰을 구입했습니다. I bought my phone for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f itself는 저절로란 뜻이래요. 저절로. 맞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까요? The door opened up itself. 누가 뭐 했대요? 어떻게? 저절로. 그러니까 그 문이 열렸습니다. 저절로. 요거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쵸? 그렇습니까? How did the door open이죠. 그쵸? 어떻게 열렸니? Of itself. 그렇습니까? 요거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왜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이해됩니까? 요거 생략해갖고 the door opened of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f enjoy oneself는 뭐와 같은 뜻이에요? have a good time의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해볼게요. 우리는 그 파티 과거 시제. 우리는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We enjoyed the party.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가? We enjoyed ourselves at the part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We enjoyed ourselves at the party. We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네? 그러니까 자, 마음껏 드세요. 이런 표현 있죠. 상대방에게 마음껏 드세요. 명령문. help yourself. 이 피자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this pizza. 됐습니다. Help yourself to. 무엇 무엇을 마음껏 드세요. 너 스스로를 도와주어라가 아닙니다. 이럴 때 마음껏 드세요. 됐습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있겠어요? 'Feel free to eat' 이 뜻이죠. 'Feel free to eat this pizza. Help yourself to this pizza. Feel free to eat this pizza.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것들은 무슨어? 수거죠. 제기대명사가 포함된 관용적 표현이란 말은 제기대명사가 들어간 수거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뒤에 들어갈 만한 게 적당한 거. I found it 뒤에 뭐 넣을래? I found it. I found 아이고 I found it 뒤에 뭐 넣을래? 뒤에. I found it이 뭔 뜻이야? I found 나 그거 발견했다. 뒤에 적당한 거. For myself 어떻게 발견했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됐습니까? 내 힘으로 됐습니까? 뭐 I found it 말고 또 뭘로도 될까? I did it 이런 걸로도 되겠죠? I did it for myself 도움 없이 제가 그걸 해냈습니다. 이때 for myself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met her, I met her 뒤에 넣을 만한 거. I met her, I met her. 저절로 만났습니까? I met her by myself. 나 혼자 그녀를 만났어. 이런 말이죠. 그쵸? 그쵸? 그게 어울리겠죠? I met her by myself. 나 혼자서 그녀와 만남을 가졌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제기적이냐 강조적이냐 그거 하는 거네요. 그쵸? 그쵸? 뭐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그 제기대명사가 목적어인지, whom에 대한 대답인지, 아니면 how에 대한 대답인지 찾는 거죠. 그쵸? 그니까 그다음에 줄리는 직접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 쿠키 마음껏 먹으렴. 그는 직접 머리카락을 자른다. 여기 직접 자른다는 얘기는 혼자서 한다는 얘기야, 저절로 한다는 얘기야, 남의 도움 없이 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인가요? 당신은 때때로 혼잣말을 하십니까? 나는 직접 컴퓨터 수술을 한다. 우리가 직접 급여 치른다. 그들은 자취 좋아하지만 감독 안 좋아해.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낸다.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낸다. 시제는 현재죠. 그녀가 직접 그에게 전화 건다.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명사 파트가 모두 수업이 종료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워크북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할 건데요. 워크북부터 먼저 할게요. 대명사. 오늘 수업했구나. 할 수가 없네. 미안합니다. I'm so sorry. 그럼 자동으로가 아니구나. 저기 앞에 여기 풀이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고요. 자, 리더스 뱅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뱅크는 44를 할 차례군요. 아, 45인가요? 이거 했나요? 어, 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넘버 44, 카테고리 애니멀, 타이틀
Dung beetle. A dung beetle is an insect that eats animal dung. Dung is a dirty smelling thing to humans. 헤이, 조사해 온 거, 딴. 아, dung beetle 대신 왔, 어, dung beetle 대신 왔다. 그쵸? Dung beetle is an insect that eats. 그 다음에, it는 왜 it이 아니고 왜 it가 돼야 되지? 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이 말은 이게 지금 뭐다? 지시 대명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덩비를 대신 왔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시 대명사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는 대시죠. 그래서 a dung beetle an insect. insect는 insect인데 어떤 that is animal dung. 그래서 이런 데서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이거 잘하는 네 전문이잖아. 아, 그새도 전문에서 탈퇴했어? 관계대명사라고 해도 관계대명사. 오케이.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한 문장 합쳐주는데 다른 한 문장이 무슨 시 되는 거다? 어떤 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쇠똥구리는 어떤 곤충이다? 애니멀 덩을 이타는 곤충이다. 두 문장 나눠볼까요? 누구는 쇠똥구리는 곤충이다. 그리고 누구는 그것은 무엇을 동물 응꼬를 뭐한다? 먹는다. 이두 문장 합치고 있죠. 이걸 두 문장으로 해보면 A dung beetle is an insect and it eats animal du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은 뭐로 볼수 있다? 쉼표 and it로 볼수 있죠. 맞습니까? A dung beetle is an insect and it eats animal dung. 맞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을 뭘 맺어주고 있어? 관계를 맺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관계를 맺어주고, and로서 관계를 맺어주고, 내 안에 뭐 있다? 이 it은 뭐 대신 왔어? The insect.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it 뒤에 it이야, it's야. 그래서 여기에 s가 달려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학교 수업 문제에 뭐 나오냐? A dung beetle is an insect that eats animal dung.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알겠습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쵸? And it is야, and it is야, it is죠. 당연한 얘기, S 달려있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뭘 얘기, 뭐, 내용이 뭡니까? Fact죠, fact. 그러니까 무슨 시제? 현재시 써야 되겠죠. 관계대명사에서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었습니다. 어떤 시 시작한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했고요. But it is delicious food for the dung beetle. Dung beetle also use the dung to build their homes.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뭐 대신 왔어요? dung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But dung is delicious food for the dung beetle. Dung beetles also use dung to build their homes. To build their homes. 형용사적용법이다. 맞습니까? 동사적용법입니까? 왜 형용사적용법이라고 생각했죠? 왜 부사적용법이라고 하죠? 덩 비러즈가 also use 한다 이 말이죠. What? 사용은 무엇을? The dung. 왜? To build their homes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쓸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dd를 쓸수 있는 to build their homes 하기 위하여. 부사적용법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the beetles find piles of dung, they make them into small balls and roll them all the way home. 그래서 조사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piles of dung 왜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잠깐 piles of dung 왜 이렇게 표현했죠? 일단 piles of dung이 뭔 뜻이야? 똥더미들이죠 뭐. 그렇죠. 왜 이렇게 표현했죠? piles of dung. 아, 겹겹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죠? 아, 그렇습니까? 물두 잔. Two glasses of water. 그렇죠? 왜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적용해봐. Piles of dung. 왜 이렇게 표현했어? 뭘셀 수가 없는데. 똥을 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똥은 못 세지만 뭔셀수 있다? 똥, 덩어리. 그렇습니까? Piles of dung.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에 단위 명사를 사용해서 단위 명사 셀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iles of dung, make them into, then make them into, make A into B가 뭔 뜻이에요? Make A into B. 그렇죠. A를 B로 만들다란 표현이죠. Make them into small balls. 그것들을 small balls로 만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아, 덩 대신 왔어요? 오케이. 얘가 덩, 댐이 덩 대신 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왜못 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댐은 뭐 대신 왔다? Piles of dung 대신 왔죠. Piles, 정확하게 piles, 더미들 대신 온 거죠. Piles of dung 대신 왔죠. Make, 뭐야? Make the piles of dung. They make the piles of dung into small balls and roll them all the way home. 오케이. 그래서 재영, 댐, 뭐 대신 왔어? Roll them 할때 댐. 그렇죠. Roll the small balls all the way home. Piles of dung 아니죠, 이번엔. 그렇죠. Roll the small balls all the way home. 그 다음, all the way. 예문 조사해온 거. Run all the way to the station. 그렇죠. 뭔 뜻이에요? Run all the way to the station. 그런 뜻인 건가요? 내가 궁금한 건 all the way가 뭔 뜻인지 궁금한 거죠. All the way, all the way to 어떤 장소 하면 어디 가는 동안 내내 이런 뜻이죠. 역으로 가는 동안 내내 뛰세요 이 말이죠. All the way to 어떤 장소 하면 어디 가는 동안 내내 All the way to the station. 역으로 가는 동안 내내 뛰시오. 또 재영이가 조사해온 거. 아워 워크 이즈 다운힐 올더웨이 끝. 이거 뭐 뜻인데? 아워 워크 이즈 다운힐 올더웨이. 우리의 작업이 내리막길이다. 우리 일이 내리막길이다. 내내 우리가 하는 일은 내내 안 좋다 상황이. 다운힐은 언덕 아래 이런 뜻인데 하향 곡선인 우리가 하는 일은 내내 망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they usually walk at night, but they never get lost even on a dark night.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심지어 또뭐또 앞으로 여기서는 심지어 on a dark night에도 심지어 어두운 밤 이거 온 보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심지어 어두운 밤에도 How is it possible? How is it possible? 이세 대해서 조사해 온 거.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죠. 맞습니까? They usually work at night, but they never get lost even on a dark night. 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어떻게 해야 될 뻔했어?
How is it possible that they usually walk at night, but they never get lost even on a dark night? 할 뻔하셨어요. 됐습니까? 길 가다가 꼭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How is it possible that they usually work at night, but they never get lost even on a dark night? 할 뻔했습니다. Interestingly가 뭔 뜻이었더라? They use stars. A scientist found this out from an experiment. Okay. 그래서 다음이 차례인가? Find out이 뭔 뜻이죠? 알아내다, 문제를 해결하다. 됐습니까? 같은 말은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뭐가 있었더라? Figure out. Figure out. Find out. 해결해다, 알아내다. Find out, figure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에 대해서 주세요, 온거. This. 잘 모르겠더라. 뭐, this에 대해서. 그렇죠. A scientist found that they use stars out from an experiment. 과학자가 그들이 별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뭐로부터 실험으로부터 알아내게 됐단 말이죠. 됐습니까? Okay. She put the beetles in a big special box. The walls of the box had many stars and the Milky Way, just like the night sky.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 부분? 실험 장치에 대한 설명이죠, 이 부분. 그렇죠. 실험 장치 이런 걸 썼단 말이죠. The walls of the box had many stars. 그러니까 she put the beetles in a big special box 했고, big special box를 이런 식으로 만. The walls of box had many stars. 진짜 스타는 아니겠죠. 그렇죠?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놓고 밖에서 조명을 비쳤겠죠. 그게 스타처럼 보이겠죠. 벌레들한테는. And the Milky Way, just like the night sky. All the beetles were rolling their piles of dung in the right way. Right에 동의어. 제 형이 차례인가? 아니, 다음이 차례구나. 여기서 이 문장에서 right에 동의어는 뭡니까? 재영? 그쵸? In the correct way죠. 그쵸? In the correct way, in the right way. 맞습니까? In the correct way가 뭐야? In the correct way. 옳은 방향으로 이 뜻이죠. 그쵸?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In the wrong way겠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뭔 뜻이 있었더라? Right now가 뭐였지? Right now. 바로 지금, 지금 당장, 바로 즉시란 뜻의 righ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란 뜻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he right of free speech가 뭐였죠? The right of free speech. The right of free speech. Right도 뭔 뜻이 있었어? The right of free speech. 자유롭게 말할 권리. 그쵸? Right이 뭔 뜻도 있다? 권리라는 뜻도 있다 했죠. 맞습니까? Right of free speech. Free speech are right. 맞습니까? Okay, but when the scientist turned up the Milky Way, 야, 막 잃어봤자. 오케이, 그럼 if으로 바꿨을 때이 문장은 어떻게 된다? When the scientist turned it off 되는 거 알죠? 이어 동사. The beetle got l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뭐 한대요? A dung beetle은 뭐다? 인섹트다. 곤충이죠, 당연히. 딱정벌레는, 쇠똥구리는. 어떤 that is animal dung. animal dung을 eat하는, eat한다죠, 이거. 됐습니까? 똥 먹는다죠. 근데 얘 때문에 어떤
똥을 먹는, 동물의 똥을 먹는 곤충입니다. Dung is a dirty smelling thing. 누구에게는? To human. 됐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것? Dirty smelly thing. 됐습니까? 냄새나는? Smelly. 똥은 더럽고 smelly thing입니다. 누구에겐? To humans. But, dung is delicious food. 똥은 뭐다? For the dung beetle. 누구에게는? 쇠똥구리에게는 맛있는 음식이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쇠똥구리가 똥을 이용하는 첫 번째, 뭐로서 이용한다? 푸드로서 이용한단 말이죠. 음식으로서. 두 번째 이용하는 게 나오죠? 됐습니까? Dung beetles also use the dung. 쇠똥구리 또한 뭐 한대요? 뭐를? 왜? 그렇죠. 그래서 뭐랑 뭐를 해결하고 있어? 의는 빼고 식과 주를 해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얘는 옷은 안 입으니까. 됐습니까? 식주를 해결하고 있죠. 식과 주를. Dung beetles also use the d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똥을 이용한다. Use the dung. 집 짓기 위하여. To build their homes. 됐습니다. 오케이. When the beetles find piles of dung. 뭔 뜻입니까? 그렇죠. find 할 때죠. 이거 시간의 접속사 when이죠. 누가 뭐뭐 한다 앞에 when은 누가 뭐뭐 할 때. 쇠똥구리들이 뭘 발견할 때? 똥더미를 발견하게 됐을 때. They make the piles of dung into a small balls. 그래서 더미를, 똥무더미를 무슨 형태로 만든대요? 됐습니까? 그것을 공모양 만든다. Make them into small ball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밑줄 꺼놓고 여기 없애놓고 여기 뭐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옵니다. Make A into B. A를 B로 만들다. 됐습니까? A를 B로 만든다. Make A into B. Make them into small balls. 왜공 형태로 만들죠? 그렇죠. 뭐 해야 되니까? Roll 해야 되니까. Roll the small balls죠. 그 똥공을 뭐 한다? All the way home. 뭐 하는 내내? 집으로 가는 내내? 굴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쇠똥굴리죠. 이름이. 그쵸? 쇠똥굴리. 맞잖아. 됐습니까? 쇠똥굴리잖아. 당연히 아니지 뭐. They usually work at night. Dung beetles usually work at night. 빈도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의 앞이죠. 일반적으로 일합니다. 언제? At night. 밤에? At night. 많이 했죠, 이거. 됐습니까? But they never get lost.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길 잃다 get lost. 됐습니까? Even on a dark night. 어두운 밤에도. 됐습니까? 깜깜한 밤에도조차, 심지어 이때조차도 get lost, never get lost 한다. 됐습니까? 심지어 깜깜한 밤에도 even on a dark night, even on a dark night.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그 일, 밤에 일하면서도 절대 깜깜한 밤에 이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How is it possible? 됐습니까? Interestingly, 어찌? They use star. 그들은 뭘 이용한다? 오케이. 마치 누구들이랑 같아요? Sailors하고 같죠? Sailor가 뭐예요? Sailor도 몰라? Sailor문 몰라? 뱃놈들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별 보고 항해하잖아요. 왜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왜어 사이언티스트죠? 처음 나왔으니까. 그렇습니까? 한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found this, 이러한 사실, they use stars 한다는 사실을 found out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실험으로서. 어떤 실험으로부터? From an experiment. 실험으로서? From an experim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험 방법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 실험 방법 설명하는 거. 과학자가, 여자 과학자죠?
그녀가 뭐 했대요? Put 했대죠. 그쵸, 뭐를? The bill, 어디다가? In a big special box. 특별한 커다란 상자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스페셜 박스를 만든 방법이죠. 뭐의 뭐는? The walls of the box가 뭐 했다? Had. 갖고 있었죠.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Days죠, 그쵸. 됐습니까? Okay, was가 주어죠. 됐습니까? Was. 만약에 이 현재였으면 have야, has야? Have죠. They have죠. 과거라 상관없지만. Had many stars와 그리고 뭐를? Milky Way. Milky Way가 뭐였죠? 왜 Milky Way? Milky Way 그대로 하면 뭐로 만들어진 길이야? 됐습니까? 왜 은하수를 Milky Way라 그럽니까?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은하수를 누구의 모유가 하늘에 뿌려진 거다? 비너스의 모유가 하늘에 쭉 뿌려진 거다 라고 상상을 했죠. 옛날 사람들이 여신의 젖가슴에서 우유가 쫙 뿌려져서 밀키웨이가 되었다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뭐다? 밀키웨이라고 지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거. Just like the night sky. 뭔 뜻이에요? 똑같이 말이죠. 밤하늘하고 똑같이 just like the night sk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자를 통해서 어떤 밤하늘을 그대로 묘사해 놨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l the Beatles were learning their piles of dung in the right way. 누가 뭐 했대요? 모든 쇳덩어리들이 굴리고 있는 중이었죠? 이거 언제 무슨요? 그렇죠. 무엇을? 그렇죠. 어떻게? 어디로? 그렇죠. 제대로 말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Right way. 됐습니까? 1이죠. But when the scientist turned up the Milky Way. 그러나 과학자가 뭐 했을 때? 밀키웨이의 물을 꺼버렸을 때. The Beatles got lost. 누가 뭐 했대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들은 길을 잃었다. They got l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제문이라든지 뭐야 이거 주제문 찾는 것보다는 그거 찾는 게 중요하겠죠. Information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죠. 그렇죠? 여기에 주요 등장인물은 누군데 뭐에 대해 설명합니까? Dung beetle에 대해 설명하죠. 그래서 Dung beetle은 뭘 먹는데? 아뭐 특징이 뭔데? 동물의 똥을 먹죠. 먹기만 합니까? 그렇죠. 집 지을 때도 쓰죠. Use dung to build their homes.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똥을 뭐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Make the piles of dung, make the piles of dung into small balls and roll them all the way home. 굴려, 굴려, 굴려. 그래서 쇳똥 굴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행성이다, 야행성이다. 야행성이죠. 그렇습니까? 야행성이면 뭐잘 보이겠어요? 잘안 보이겠죠? 근데 길을 안 잃죠? 신기하죠? 그래서 냄새로 길을 찾아가죠, 그쵸? 자기 집에서 났던 냄새를 그대로 추적해서 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몸속에 이렇게 지구 자기장을 느끼는 신체기관이 있나요? 아닌가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도 아닌가요? 그럼 소리를 듣고 가나요? 그럼 어떻게 가나요? 그쵸. 누구처럼? Sailors처럼, 선원들처럼 가죠.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선원들이 맨 반드시 찾아야 되는 별 이름 뭐죠? 응? 그렇죠. 북극성이죠. 노스타죠. 노스타. 그렇습니까? 북극성 어떻게 찾아요? 금범자리. 우리 뭐 국자처럼 생겼다는 별 있죠. 거기에서 뭐 국자 앞부분. 고대로 해서 일곱 배를 딱 가면 거기 있고, 별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북극성의 특징은 북쪽에 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인가요? 자,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회전을 하죠. 그렇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동에서 서로 회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모든 별,
수성, 집,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회전을 하죠. 근데 얘만 회전을 하는 위치가 항상 그대로 있죠. 왜 그렇죠? 지구에 자전축이 있겠죠, 자전축.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만약에 무슨 뭐 쇠꼬챙이 같은 걸쿡 찍었다. 그걸 축이라 그러죠, 축. 걔를 쭉 그대로 따라서 이어갔을 때그 자전축에 이어진 연장선, 가상의 선상에 있는 별이 뭐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위치가 바뀔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북극성의 고도는 북극 지방에서는 몇 도? 그렇죠. 90도죠. 그렇습니까? 북극에 가서는 고개를 몇도 들어야지 북극성을 볼수 있어? 90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적도 지방에서는 북극성의 고도는 0도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까요? 이렇게 있다.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나요? 와우, 잘못 그렸다. 그러면 이게 가상의 지구 자전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가 북극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적도라 그러죠? 북극의 위도는 몇 도? 90도. 적도의 위도는 몇 도? 0도. 북극의 위도가 90도인 이유가 북극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대가리를 몇 도 쳐들어야 되기 때문에? 쳐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도야. 그럼 여기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눈깔이 여기 달려 있겠지. 그러면 어디 쳐다보면 돼? 고개를 몇도 들면 돼? 0도. 선생님, 북극성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봐야죠. 북극성이 하도 멀리 있기 때문에 북극성으로부터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어떻게 들어온다? 평행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0도를 좀, 그래서 위도가 0도죠.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방의 뭐다? 위도다. 됐습니까?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나왔네요. 초고자세 부서져놓고 어디 나오던가요? 세계 어디 부분에 나오던가요? 아, 그렇게 나오던가요? They use Dung beetles use the dung to build their homes. They also use. 할때 나오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밤에는 잘 이동하지 않나요? 새똥구리는? 오케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오케이.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They usually work at night, but they never get lost even on a dark night.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밤에도 길을 잃지 않나요? 그렇죠. 어디 나오나요? But they never get lost even on a dark night. 이렇게 나오죠. 왜 이런 식으로 수업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참 열심히 읽으면서 연습하죠, 그쵸? 막, 한세 번, 네 번씩 막 읽어보죠, 그쵸? 그쵸? 그렇잖아, 재영아. 집에서 한네 번, 다섯 번씩 읽어보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똥냄새를 이용해서 길을 찾나요?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나요? 어디에 나오는데요? A scientist found this out. From an experiment. 원화수가 없으면 길을 잃나요? 잃나요? 오케이, 어디 나오는데요? Scientists turned off the Milky Way, they get lost. Got lost, got lost. 별이 있는 밤을 좋아하나요? 왜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한다, 아닌다는 팩트야, 어피니언이야. 그렇죠, 어피니언이고요. 우리가 쇠똥구리한테 어피니언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어? 어피니언 물어볼 수 있어, 쇠똥구리한테? 지금부터 쇠똥구리씨를 인터뷰하겠습니다. 똥을 왜 드시나요?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 인터뷰하나요? 아, 인터뷰했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뭐를 고르라 그랬어, 뭐를? 팩트를 고르라 그랬죠. 쇠똥구리를 우리가 인터뷰했나요? 아니죠. 그렇습니까? 알아낸 사실을 모두 골라라.
사실을 고르라 그랬네. 왜 동그라미 치면 안 되냐고. 2번과 4번이네요. 됐습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갖고, 저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막 시험지에 낙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서 안 그런가요? 부럽네요. 공부는 손이 하는 겁니다. 자, 똥을 이용하는 두 가지 용도는? 집을 만들고. 어디에서 그걸 알수 있죠? Also use build their homes. 를 해석하라는 문제죠.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배열하래요. 칼질, 누구는? 나는. 왜? 친구를 만나러. 위하여, 어디로? 영으로. 뭐 했다? 갔다가. 얘는 why고, 얘는 뭐예요? 싸움 누가 이겨요? why. where가 이기죠, 그렇죠. 그렇죠? 장, 방, 시, 이. where, how, when, why.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갔다, I. When, where? To the station. To meet my friend. Where? To meet my friend. 그러면 to meet my friend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준비됐죠? Why did you go to the station? 여기 왜 갔니? To meet my friend 하기. 그래서 여기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in order to meet my friends 이거 오케이 그래서 뿅뿅 오케이 45 카테고리 스포츠 제목 소박 더비 Imagine 명령문으로 시작하래요 Imagine an exciting car race 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Flags fly and fans cheer for the racers But something is different In this race the cars don't have engines 오케이 그래서 exciting 왜 exciting은 왜 안 되지? 동명사. 동명사기 때문에 excited는 안 된다. 는 아니고요. 왜 excited는 안 되죠? excited는 그렇죠. 어떤 느낌을 갖게 되니죠. 그렇죠? 그래서 car race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exciting한 감정이 들도록 만들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죠. car race는 car race인데 어떤 신나는 카레이스 됐습니까? 어떤 카레이스 그러니까 익사이팅이 지금 카레이스를 꾸며주고 있고 카레이스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기분이 들도록 만드니까 들도록 만드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온 팬들은 어떤 상태야? The fans are excited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car race는 exciting한 car race인 거죠. exciting game 할 때 exciting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fferent에 대해서 different의 명사형이 뭐든가요? 동사는 뭐든가요? differ 뜻이 뭐든가요? 다르다. 다르다라는 뜻도 있고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differ A from B는 뭘까요? 에이와 B를 구분하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Can you differ horse from zebra? 그 말이죠. 됐습니까? 너는 말과 얼룩말을 구분할 수 있니? Yes, I can! How can you differ them? By their skin. 됐습니까? Differ A from B. A와 B. 명사형은 뭐예요? Difference죠. Difference. 차이점이라든지 difference. 차이점 difference. 구분하다 diff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fferent의 반대말은 뭔가요? Same. 그렇죠. Same이죠. Same은 뭘 좋아한다 그랬더라?
그렇죠. The same. 항상 이렇게 쓰이는 거. Okay. 그 다음에 In 1933, some poor boys in Iowa made toys from wooden soap boxes. The wheels came from baby carriages. They raced their cars down a hill. 오케이, 나 여기까지. 왜 이미지? In 1933가 뭔 뜻이야? 오케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1933년에 뉴욕에가 뭐죠? 뉴욕에. 그렇죠. 장소도 인수고. 근데 그걸 틀리시더군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Okay. Some poor boys in Iowa made. Some poor boys in Iowa. 앞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made toy cars from wooden soap boxes. Make A from B가 뭐든가요? B로부터. 네? A가 A from B가 뭔가요? B를 그렇죠. B로 A를 만든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재료를 나타낼 때 from B를 쓸 수 있단 말이죠. 뭔가를 만드는데 재료가 뭐다라고 밝힐 때 from을 쓴단 말입니다. Make A from B. 여기서 from 대신 쓸 수 있는 건 out of가 있죠. Make A out of B. Out 띄우고 of. Out of. Make A out of B.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heels came from the car. 자, 여기에 따옴표가 있는 이유. They raised their cars down a hill.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왜 여기 따옴표가 왜 있죠? 강조다. car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car야? car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They raised their car. 진짜 car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쌍따옴표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쌍따옴표 아니고 이렇게 따옴표 해놓은 거죠. Down here. 그 다음 부분. A reporter named Myroni Scott saw this race and was impressed. A year later, he started a car, race called Soapbox Derby. 까지. 예, 그래서 named에 대해서 써온 거. 오케이, okay, 그러면 A reporter named Myron Scott이 뭔 뜻이에요? Myron Scott이라 불리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named는 name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이죠. 입장 바뀐 어떠시죠?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he겠죠. 그렇죠, 사람이 Myron Scott이니까 he saw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pressed에 대해서 조사해 온 거. impress가 뭔 뜻인 거요? 누구 안 죽었다. 감명 받다. 감명. 아, 명사인데 이렇게 impressed도 되고 impressing도 되고 이런 모양이면 명사에 뭐 감동시키다 좋아. 감동시키다. 감명 받는 게 아니고요. 감동을 주는 거죠. impress. 감동을 주다죠. 인상을 남기다죠. 그럼 impressed는 뭐예요? impressed. 아, 이게 하다시구나. 그렇죠. 이게 impress의 세 번째 녀석이라면 당하는 거죠. 감동받은이죠. 감동받은. 그럼 impressing은 그렇죠. 감동을 시키는 이죠. excite, 신나게 만들다. excited, 신나게 되다. exciting, 신나게 만드는. 맞습니까? 마찬가지, impress, 감동을 주다. impressed, 감동을 받은. 입장 바뀐 어떠시, impressing, 감동을 주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ld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세 번째 녀석이다. 그럼 A race called Soapbox Derby가 뭐야? A race called Soapbox Derby가 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A race called Soapbox Derby가 뭔 뜻이에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 재영아. 어? 마이런 이스카시라고 이름 붙인 붙여진 기자. 소박스 더비라고 불리는 경주. 됐습니까? 이게 PP형이죠. PP형이 지금 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ING형이 아니고 PP형이. 그 다음 부분. Today, kids still have to make their own cars for the race, but they are allowed to get help from adults. And there is one big difference now. Kids can buy parts for their cars from online stores. They have fun building their cars and painting them with different images and colors. 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ave to make 뭐 뜻이에요? 같은 표현 뭐가 있죠? must make죠. 됐습니까? 해야만 한다죠? Kids still must make their own cars for the race.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lowed에 대한 거. be allowed to do가 뭔 뜻인 거야? be allowed to do.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 허용되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는 go to the party 하는 것을 허락받는다. 넌 파티 가도 돼 라는 표현 해볼까요? 됐습니까? 시제는 현재로. 너는 파티에 가도 돼. 같은 표현. You are allowed to go to the part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파티에 가도 된다. You are allowed to go to the party. 그럼 allow의 뜻은 뭐예요? allow. 그쵸, 허락하다죠. 수동태라면서 배웠던 그거죠, 이거. 허락당한다. 라는 표현이죠. P plus PP. 됐습니까? 허락하다. allow. 그러면 allow A to do는 뭘까? allow A to do. I allow you to go to the party. 그렇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해주다라는 뜻이죠. allow A to do. tell A to do는 뭐죠? 뭐뭐 하라고 말아준다 해도. 됐습니까? allow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be allowed to do.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됐습니까? may나 can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but they can get help. 이 말이죠. they may get help. 이 말이죠. 도움을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and there is, 아, 그 다음에 to get help. to get help. 그다 명형부 할 차례네요. 명형부.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죠. 맞습니까? 부사적 용법입니까? 왜 부사적 용법이죠? 명사적 용법이고요. 왜냐? 그들은 뭐 받는다? 허락받는다. 도움받는 것을 허락받는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허락받니? 도움받는 것을 허락받.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what are they allowed에 대한 대답이죠. what are they allowed? 그들은 무엇을 허락받니? to get help from others 하는 것을. 네? 뭐라고? 어덜트가 뭐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덜트가 뭐예요? 어른이죠. 어른. 그 조사하면서 그것도 안 찾아봤습니까? 네. 아, 밑줄 안 쳐서 안 했죠. 그쵸. 오케이. 여기에 difference 나오네요. But, and there is one big difference now.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그 다음에, have fun doing. have fun doing이 뭔 뜻이에요? have a doing이 뭔 뜻이에요? have a doing. A를 뭐뭐 하도록 시키다? have a do? A를 뭐뭐 하도록 시키다. Have A 동사 원형. 사역 동사 할 때 했죠.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하면서 했죠. Have A do가 아니고 Have A doing인데요. Have A doing이 뭔 뜻이에요? 잘못 찾아본 거. Have A doing이 뭔 뜻이에요? A가 뭐뭐를 하게 하다. A가 뭐뭐를 하게 하다. Have A do.
그러면 they have fun building their cars가 뭔 뜻이야? They have fun building their cars가 뭔 뜻이겠어요? They have fun building their cars가 뭔 뜻이겠어요? 오케이, 뭐뭐 하면서 A를 가진다 이런 뜻이죠. Building their cars 하면서 fun을 have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차를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 보낸다 이 말이죠. 네? Have fun doing. Doing 하면서 A를 가진다. 네? 오케이. 해서 다 살펴보았고요. 조사용 거. 명령으로 시작되죠? 뭐 하래요? What? An exciting car race. 신나는 자동차 경주 대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flags fly 누가 뭐하고 깃발이 막 날라다니는 깃발이 막 펄럭펄럭거리고 체커기 있죠 체커기 그렇죠? 체커기 펄럭거리고 and fans cheer for the races 누가 뭐한대요? 누구를 그렇죠 경주하는 사람들을 막 응원한대죠. 그러니까 예 but something is different 그러나 뭔가가 다르대죠. In this race, 이 경주 시합에서는 the cars don't have engines. 그렇죠. 차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차는 이 차는 엔진이 없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뿡뿡 이런 소리가 안 나겠죠. 그렇습니까? In 1933, 1933년도에 어느 동네에 사는 누가 뭐 했대요? 오하이오 지방이죠. 미국에 있는 지방이죠. 오하이오 지방에 있는 어떤 가난한 남자아이들이 메이드 했대죠. 뭘 메이드 했대요? 뭐를 재료로 해서? From wooden soap boxes. 나무로 된 비누 상자들. 그렇습니까? 뭐 슈퍼 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종이 상자가 없어서 나무로 된 상자에다가 세제를 막 넣어서 팔았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 통의 크기가 컸겠죠. 꼬마 애들이 들어갈 만큼. 그렇습니까? 나무로 된, 그러니까 세제통이면 세제통. 세제통을 사용해서 장난감 용품을 만들었어요. 뭐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어? 바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퀴는 뭐로부터 왔대요? 유모차에서 떼왔단 말이죠. 유모차 버려진 거에서 바퀴 떼가지고 상자에다가 나무 상자에 갖다 붙였단 말이죠. 맞습니까? The wheels came 뭐로부터? From baby carriages. 맞습니까? 그들이 뭐 했대요? 무엇을? 어디로? 그래서 왜 언덕 아래로 이렇게 했죠? 내리막길 아니 그래서 엔진이 없으니까, 그랬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언덕 아래로 가면서 시합을 했단 말이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무슨 개수가 적을수록 유리해? 마찰 개수가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렇죠? They raised their cars. 진짜 car가 아니고, 이걸로 만든 car이기 때문에 진짜 car가 아니죠. 오케이. 근데, 원놈이 뭐 했어? 이름이 마이런 이스카신 어떤 기자가 이 장면을 디스 레이스를 보고 그리고 그렇죠 오 신기한데 뭔가 깊은 인상을 준 거야 받은 거야 B 플러스 PP 당한 거죠 인상을 받았죠 그래서 언제 뭐? A few years later? A year later 언제 1년 후에 됐습니까? 그러면 in으로 바꿔봐. in 1934죠. 됐습니까? 1934년에 이걸로 바꿔 써도 되죠. A year later, he started. 그가 뭐 했대요? 뭐를? Soapbox Derby라고 불린 레이스를 시작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아이들은 의무사항이 있죠. 여전히 뭐 해야만 됩니까?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차는 차인데 어떤 그렇죠 시합용 차를 됐습니까? 시합용 차 cars for the race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own 됐습니까? But
그러나 이건 지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뭐 받는데요? 뭐 하는 것을 했습니까? 어른으로부터 도움을 받다, get help from adults. 어른의 도움 받다, get help from adults.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lowed to get help. 도움 받는 것이 허용되는 allowed to get help. 됐습니까? 수영하는 것이 허락되는 allowed to swim. 됐습니까? 어른으로부터 도움받는. But there is one big difference now. 그러나 뭐 한대요?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대죠. 지금은. 됐습니까? 오케이,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There is one big difference. There is one big difference. 누가 뭐 한대요? 아이들은 살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뭐로 바꿔 써도 되지, 이거? 푸드로 바꿔 써도 된다. 됐습니까?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사도 된다. They behave to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사도 됩니다. 사는 것이 허용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를 산대요? 뭐를 위한? 됐습니까? 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 cars for their car, a parts for their cars. 됐습니까? 어디로부터? Online stores. 됐습니까? 인터넷 구매해도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They have fun building their cars and painting them. They have building their cars and painting them. 그들은 뭐하고 뭐하면서 building their cars 하고 painting their cars 하면서 뭐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 차를 만들고 색칠하면서 그렇습니다. Have fun doing 그렇습니다. 뭐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여기에 to build가 못 온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ave a 동사 원형. 이거 난 공부 좀 했어. 나 이거 사역 동사야.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지. 왜 빌드가 와, 빌딩인 거야? 여기 빌드로 고쳐야 돼요. 이거 페인트로 고쳐야 돼요.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할 때?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일 때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have a 동사 원형 이따구로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거는 빌딩 앤 페인팅 하면서 펀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have fun ing야.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어떻게 images and color 여기서 색칠하는데 뭐 다양한 이미지와 그리고 색깔로 색깔을 사용하여라는 뜻이죠. 다양한 이미지와 색깔을 사용하여 그 자동차들을 색칠하고 또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 보낸단 말이에요. 데이는 뭐 되셨어요? 애들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파 뭐 주제문 이것도 마찬가지 뭐 주제문 찾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피니언을 나타낸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그렇죠? 이 글을 쓴 사람은 퍼슈에이드하기 위해 썼나요? 엔터테인하기 위해 썼나요? 인폼하기 위해 썼나요? 인폼하기 위해 썼죠. 그렇죠? 인폼 뭐 하다? 정보를 주다. 퍼슈에이드 뭐 하다? 설득하다. 엔터테인 뭐 하다? 즐겁게 해주다. 됐습니까? 이거를 쓴 이유는 뭐? persuade도 아니고 inform이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옵니다. car race가 있는데 엔진이 없는 car race죠. 그렇죠? 그 car race의 이름은 soapbox derby죠. 됐습니까? 왜 soapbox derby라는 이름을 붙였나요? 아, 그래서 비누상자라는 이름, 엔진이 없으면 비누상자라고 이름 붙이나요? 그렇죠. 처음 만들었을 때 wooden soapbox로부터 from wooden soapboxes로부터 make their cars from they made toy cars from wooden soapboxes.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soapbox derby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soapbox에 바퀴가 달려 있었죠. 그렇죠? 안 달려 있었어요? 그럼 바퀴는 어떻게 했어요? baby carriage로부터 유모차 뭐? baby carriage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이제 소박스 더비가 처음 세상에 시작된 게몇 년도죠? 1934년이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낸단 말이죠. 됐습니까? 1933년에 있었던 일이 뭔데? A reporter saw them. 그렇죠? 됐습니까? 뭐 하는 거? Saw them race. Saw them to race야? Saw them race야? 왜? CA 동사원형 이러면서 언제 한 적 있죠? A가 뭐뭐하? 응응 보았다. 지각 동사 이러면서 한 기억나죠? 그렇죠? 학교 늦게 가는 동사 아니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A가 뭐뭐하? 응응 보다 이렇게 설명했죠? A가 뭐뭐하? 응응 시키다 할 때도 했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동사 원형으로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a year later, 1년 뒤에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건 뭐죠? 자기 차를 스스로의 차를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 Have to make their own cars. 뭐라고요? Have to make their own cars. 됐습니까? 이건 똑같죠.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죠. 그렇죠? 이때는 어른의 도움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만 이때는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They are allowed to get help from adults. 어른들로부터 to get help 하는 것을 allowed 받고 있죠. 그건 해도 돼.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죠. Kids can buy parts from course. 그렇죠. 온라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창에다 딱 치면 온라인 숍이 어딘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면 상자랑 바퀴랑 날라오겠죠. 됐습니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타다가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나겠죠. 우린 탈 데가 없네. 됐습니까? 예, 눈썰 매장 가서 바퀴가 박혀서 예쁜거 가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아이들은 뭐하고 뭐하는데도 즐거운 레이스 자체뿐만 레이스 자체도 즐기지만 뭐하는 것도 즐기고 their cars 또 painting their cars 하는 것도 즐기죠. 꾸미고 만드는데 즐거운지만 하고 어떤 부품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지금 이렇게 됐네요. Getting started. 시작하기. The first thing you will want to do is determine. 저 제일 먼저 네가 저 뭐 가장 먼저 네가 저 하기를 원하 여기 대시 생각됐네요. 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 determine 하는 거래요. 그렇죠. Determine. 정하는 거래요. If you are eligible. 네가 가능한지 아닌지. Compete in the softball derby에 여기 참가할 수 있는지 eligible 저, 네가 딱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to compete 경쟁하다 참가하다 이거 사회를 못 알아듣는데 경쟁하다 anyone between the age of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오네요 7살부터 20살까지 그러니까 뭐, 온라인 샵은 없나? 스타트 인뉴 에리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룰북 규칙 책도 있고요 얼티밋 스피드 프로그램 극강의 스피드 프로그램 랠리 레이스 프로그램 로컬 레이스 프로그램 지역의 로컬 레이스 프로그램 레이스 파인더 히스토리 온라인 샵은 왜 없어 여기 있을래요? Derby Downs rent the facility. 소박 Derby. 와 이러고 타네요. 머리 머리 날아가. Camp Education, Car Kit, Master Kit, 675달러. 오 비싼데. 이런 게 날라오는 거야. 밥 만들어 볼까요? 뭐 이거밖에 없어? Stock parts. 베어링 뭐. Body parts.
메스터 슈퍼스타 파츠 비슷한 부품이에요. 마스터 파츠 뭐 비슷한 부품들이에요. 윌즈 바퀴고요. 별거 없네요. 미니 소박 더리 카즈 미니카 미니카구나.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말고 플랜 룰북 뭐 레이스 리크 하나 유튜브 들어갔고 네바다 지방에 차가 일단 두고 가네. 다양한 차가 많네. 어? 20살 넘는데 저 사람은? 저러고 가네. 평온한데. 뭐 엔진 소리 전혀 안 들리냐. 엔진이 없지만 뭐로 있어야 브레이크로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 전부 20살 너무 보이는데? 이게 되게 천천히 그렇지 이렇게 흔들어 놓아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빨리 안 가지. 재밌겠는데? 뭐해? 아 이거는 그냥 효과면 효과. Good luck, Florida Autos there. Let's race, guys. What do you say? Does work fine. What it takes? 아 출발하라고. 재밌겠네요. 소박스터리.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 The Soapbox Derby is 부터 가볼까요? 안 맞은 거 놓고 읽으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The Soapbox Derby is. 어, Children's Car Race죠. 맞습니다. Soapbox Derby는 어린이들의 자동차 경주대회다. 됐습니까? Kids란 얘기 나오죠. An Automobile Race for Adults는 뭐예요? 자동차 경주 어떤 어른들을 위한. A Festival for Car Owners는 Festival. 그러니까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축제. A contest for making a soapbox car. Soapbox car making 하기 대회, 만들기 대회란 말이죠. 아니고요. An event for poor children. 그렇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행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a children's car race. 그래서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llowed? 다음의 것 중 어느 것이 is not allowed? In today's soapbox derby, 오늘날의 soapbox derby에서 금지된 것은 뭡니까? Using an engine. 그렇죠. 엔진 사용 안 되죠. Getting parents' help. 그러니까 뭐 뜻이에요? 부모님의 도움 받는 것. 부모님은 뭐의 일종?
어덜트의 일종이죠. 맞습니까? Decorating the car. 뭐 하는 것? 차를 꾸미는 것도 해줘. 맞습니까? Buying parts for the car. 차를 위한 부품 구입하기. 뭐로도 구입할 수 있어? From online shops. Making one's own car. 자기 자신의 차 만들기가 안 되면 뭐하러 하겠어요? 맞습니까? 당연히 허락되고요. Using an engine. 엔진 사용은 금지되어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왔네요. 오케이, as a way of. 오, 그래서. As a way of. 그래서 as a way of가 뭔 뜻인가요? 뭐뭐의 수단으로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as a way of keeping fit. 건강을 fit은 뭐 건강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딱 들어맞다란 뜻도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as a way of keeping fit. People spend. 사람들이 뭐 한다? 뭐를 쓴대요? 그들의 갖고 있는 시간 중에 더 많은 시간을 spend a doing, spend a doing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as a way of 됐습니까? as a way of는 뭐뭐의 수단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The cheerful shout 소리 지른대요. as a way of showing 뭐 하는 수단으로서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support 지지죠 지지 for a favorite player or team에 대한 그 다음에 used 몇 번째 used야? 그렇죠 a small cart 작은 수레죠 사용하느냐 사용되느냐 뭐를 위해 아기를 데리고 가기 위한 됐습니까? for taking a baby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로 taking a baby 하기 위해 사용되는 small cart 작은 수레죠. Here. On the on area of land 땅의 지역 어떤 시 시작한다. That is higher 어떤 더 높은 than the land around it 주변의 땅보다 더 높은 땅을 here on the impress 뭐하다 감명 주다 주는 겁니다. Here. 그래서 make someone make a 자 이 feel은 왜 to feel이 아니고 왜 feel이죠. 그렇죠. 누가 뭐 하도록 만들다 어떤 사람들이 흥미 또는 존경심을 느끼도록 만들다. 그렇습니까? 흥미를 느끼거나 또는 오 존경해 감동받는 거죠. 동사로서는 소유하다. 그 다음에 어떤 시로서는 어떤 자기 자신의 그렇습니까? belong 뭐 하다 속하다죠. 그렇습니까? allow 뭐 하다 허락하다 그니까 그래서 let it go 보이네요. let it go. let someone do something. 누군가가 뭔가 하도록 내버려두다. let go alone 뜻은 똑같지만 let a do allow a to do. 오케이 여기까지.